네? 좀 네. 고가의 네, 명품 G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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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G사의 옷을 입어. 아, 그리고 G사의, 저는 그 포차에서 왔을 때도 그때도 G사 티셔츠를 이렇게. 아니, 제가 옷은 되게 그런 네, 거에 명품으로. 관심이 그래서 많았어요.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개코 형이 선물해준 롤리 네. 항상 제가 힙합 이 라디오 할 때마다 차고 와가지고 막 개그 쳤는데 네. 오늘 안 차고 왔어요. 진땡이 있잖아요. 사실. 저희가 그 롤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는 행주가 아, 신수환 씨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게 제일 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확실히 일리네어 그분 그 두 분의 영향이 클 텐데 그쵸. 그러면 앰비션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해요? 그런 뭐 명품 옷이나 뭐 관심도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거는 저는 창모 형으로 알고 있어요. 네. 저는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씩 관심이 생긴 거고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슈미더머니로 좀 잘 되기 전에는 아예 몰랐어요. 그냥 관심이 없는 거를 넘어서 이게 브랜드 이름인지도 몰랐고 네. 여기서 뭘 파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막 비행기 이제 막 여행 갈 때 이제 비행기 면세점 같은 데서 이제 뭐 G샤 향수 같은 거 이제 파는 거 보면은 아 그냥 여기는 향수 파는 데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네, 뭐 이런 브랜드들이 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도 뭐 유생로랑이면 아 여기는 화장품 파는 데구나 그냥 그랬어요 저도 네, 향수 저도 향수 브랜드 저는 알았어요.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창모 형은 옛날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뭐 반지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노래에도 되게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이게 뭘까 그리고 일단 되게 억양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네, 이름들이 맞아.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좀 알게 되고 이제 옷 같은 거에는 이제 관심이 좀 갔었는데 사실 뭐 액세서리 같은 거는 제가 그렇게 막 욕심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얼떨결에 그 행주 덕택에 행주랑 해시스만 씨 덕택에 롤렉스를 차보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저도 관심도가 별로 안 가더라고요 네.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랄까 약간 성취욕 같은 걸 실현해주는 어떤 그런 도구 같은 거잖아요. 뭐 내가 이만큼 해냈다. 약간 간단히 이런? 얘기하자면 트로피 같은 거죠. 어떻게 보면. 네. 저는 롤렉스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인지도 사실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그 거의 부의 상징 같은 느낌이라 상징이니까. 그래서 이제 딱 비싼 시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들어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받게 되고. 그리고 이제 저도 막 집에서 몰래 좀 알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좀 그리고 네. 저는 그냥 롤렉스 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생각은 금식이었어요. 그냥. 예물. 네, 그래서 금색이 아니면 롤렉스가 아닌 줄 알았어요. 왜 손해 보는 느낌이잖아요. 그지 않아요? 똑같은 걸 샀는데 금이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싼 말. 근데 그렇잖아요. 이왕 살 거면 금으로 사야지. 얼굴 빨개지지 마. 야. 무식한 사람아. 야, 얼굴 빨개지지 마라. 창피한 걸 어떡해.